오빠 구독자분들이 댓글에 건강 걱정을 많이 하시네. 뭐 예전부터 건강 걱정은 많이들 하셨지. 근데 뭐 요즘에 뭐 운동도 많이 하고 몸 좋고 하고 해도 뭐 당연히 뭐 이런 거 판정 많이 받는다 하더라고. 근데 뭐 아무래도 우리는 음식도 많이 먹기도 하고 기름진 것도 좀 먹고 하고 하니까 좀 그렇지. 맞아 맞아. 우리 건강 검진 한번 받아볼래? 에이 뭔 건강 검진이고. 내 몸은 내가 잘한다. 나 건강하다. 근데 재작년에도 검사 받았을 때 멀쩡했다. 아니 나 원래 건강 검진 받아보려 했었거든. 같이 한번 받아보자. 아 나 먼저. 간이나 이런 건 다 괜찮나요? 며칠 전에 그 건강검진 받았는 결과가 나왔는데 한번 보자. 자기 거는 괜찮은 것 같던데. 자세히 나온 거 없어? 여기 의사 선생님 뭐 써놓으신 거 있는데 여기 있다. 어머 진짜? 그래서 내가 아까 준비해놨지. 간해진. 오. 간해진은 간을 위하는 마음을 담은 간 보조 치료제입니다. 아 그래서 간해진이구나. 근데 여기 보면은 간해진이 만성 간염, 독성 간질환에 보조 치료 효능 효과가 있대. 그리고 여기 보면 오르트산, 카르니틴, 항독성 간장액스, 아데닌, 염산염이 들어 있습니다. 아, 그렇구나. 배도 좀 출출한데. 그럼 우리 간해진 음식 장 봐서 먹자. 그럴까? 응.
안녕하세요. 흰삼인의 식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흰삼입니다. 흰삼오빠 여자친구입니다. 예, 오늘은 여기 이제 간에 좋다는 재료들로 음식을 준비해봤습니다. 여자친구가 굉장히 또 공을 들여가지고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야무딱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엉겅퀴 된장국인가? 응. 이거 맛있네. 나 엉겅퀴 나는 이름 듣고 까시있다 해서 응. 되게 질길 줄 알았는데 부드럽고 응. 맛있더라고. 그냥 넣으면 돼서 요리하기도 편하고.
그러면 안 돼. 자, 여러분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우리 항상 좀 기름지고 뭐 그런 음식들 위주로 먹방을 하다가 이렇게 약간 좀 건강식으로 먹방을 하니까 너무 좋네요. 맛도 있고. 피아노 안 할 때는 좀 그래도 건강을 생각하면서 좀 먹었으면 좋겠어. 그리고 식단 조절도 조절이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나중에 확 좋아진 결과를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. 자, 여러분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녹화는 여기까지. 뿅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